네, 엔터 줍니다. 떼창을 할 때가 참 그리워요. 이제 좀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예. 네, 뭐 최근에 보니까 또 여름이어서 뭐그 SNS 이런 데 보시면 워터밤 뭐 예. 이런 얘기들도 많고 이제 대단하죠. 그쵸, 야외 행사 이런 것들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엔터 주가 사실은 최근에 안 좋긴 했어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뭐 BTS 단체 활동 잠정 중단한다 이 예. 얘기 뜨자마자 뭐 진짜 뭐 7일 동안에 거의 평균적으로 한15% 정도는 대부분 빠졌던 것 같고요. 이제 조금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전망이 불투명해지니까 사실은 엔터주 전반으로 이게 거의 확산이 돼버리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2분기 실적들이 이제 지금 나올 때가 됐잖아요. 예. 근데 엔터 4사가 사실은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4사 합산했을 때 영업이익이 1,300억 정도인데 작년 2분기 대비하면 80%가 오른 거거든요. 예. 그럼 도대체 이 80%가 어디서 나왔냐를 따져보면 새로운 앨범들도 많이 발매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콘서트 재개에 대한 매출이 조금 인식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이 본격화되는 시기다. 왜냐면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콘서트가 많았고요. 2분기보다는 3분기가 또 많을 것 같거든요. 예. 매출은 이제 당연히 딛고 올라가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YG 엔터 제외하고 진짜 실적이 찍혀요. 예. YG 같은 경우에는 해외 콘서트가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뭐, 하이브도 사실은 BTS 라스베가스 콘서트에 이제 이식되고 있고요.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 트와이스, 뭐, 스트레이키즈, 뭐, 이래 해서 일본 콘서트도 있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뭐,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뭐, NCT, 뭐, 일본 공연 다 있어서, 네. 저는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또, 앨범 발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뭐 저희가 흔히 하는 뭐 에스파, 슈퍼주니어, 있지, 뭐 트와이스, 예. 뭐 대부분 앨범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엔터주가 이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시기지 않나. 지금 살짝 이제 반등을 하는 게 보이는데 조금 더 길게 갈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조금 유심히 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터주 계속해서 유심히 볼만하다. 근데 4사 중에서 한 가지 종목으로 보자면 하이브는 7%까지 들어오고 있고 뭐 수급력도 최근 들어서는 좀 가장 4사 중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네. 어느 쪽을 좀 보세요? 저는 종목부터 보자라고 하면 YG 엔터를 봅니다. YG 쪽을요? 네, 근데 이제 우선은 다 짚어보자면 BTS 같은 경우에는 단체 활동에 대한 것들이 중단이 조금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비중 자체가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BTS 밖에 없었더라면 BTS 부지용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BTS가 맞거든요. 그래서 목표치도 증권사에서 대부분 거의 40% 정도 하향을 하향을 했어요. 했죠. 예. 이거를 조금 반등을 하고 바닥을 확인하는 것까지는 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 근데 반대로 SM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잘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연평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근데 Y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블랙핑크가 컴백을 하긴 하지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해외 콘서트나 이런 것들을 조금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빠른 거는 저는 회복이 YG JYP JYP다. 예. 엔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매출 괜찮을 것 같아요. 2분기도 뭐 매출 한 700억 정도 하고 영업이익 200억 정도 할것 같은데 네. 둘다100% 이상 전년 동기 대비하면 올라간 수치고요. 네. 무엇보다도 컨센을 거의 한23% 정도 상회할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는 분명히 반등을 할수 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방탄이 말 그대로 빠진다고 하니까 사실 실망하신 분들이 많았죠. 잖아요. 또 방탄 그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포스트 BTS. 예. 네, 근데 최근에 스트레이키즈라고 해서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를 냈어요. 그래서 넥스트 BTS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실은 남아 있는 게 JYP 엔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3분기에 글로벌 투어가 조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트와이스도 7회, 방금 얘기했던 스트레이키즈가 12회, 그다음에 있지가 8회 정도 있는데. 이게 다 매출이 인식된다라고 하면 2분기에 거의 배 정도 매출이 인식이 예.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엔터주 중에서 탑픽은 그래도 JYP 엔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JYP를 좀 꼽아주셨네요. 결국은 탄탄한 아티스트의 라인업이다. 이 부분 좀 맞습니다. 보시네요. 네. 실적도 그래야 또 따라올 수 있는 거니까요. JYP 오늘 1%대 상승력 52,500원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5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 중인데 그럼 기술적으로는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 사실 가격대를 보면 예. 오늘 아직 마감까지는 조금 남았잖아요. 저는 만약에
이 정도에서 끝난다라고 하면 내일 정도 노려볼 것 같아요. 네, 아, 5만 원 초반 정도까지는 예. 그래도 조금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왜냐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엔터 쪽을 좋게 본다라고는 하지만 예. 나눠서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목표가를 처음부터 너무 높게 잡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예. 예,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1차는 저는 5만 5천 원 정도 대응할 거니까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한 5만 1천 원 후반대 정도를 노려보시는 게 저는 낫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 이제 된다라고 하면 1차는 5만 5천 원 그래서 예. 여기가 깨진다라고 하면 저는 한 5만 8천 원 선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반대로 제가 아까 5만 원, 5만 1천 원 정도의 진입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손절 라인도 조금 짧게 하는 게 좋아요. 네, 뭐 사실은 뭐 5만, 4만 8천 원, 4만 6천 원 정도는 좋지만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JYP 같은 경우는 조금 넉넉히 봐서 한 4만 5천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그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네. 증권가에서는 7만 9천 원, 8만 4천 원까지도 지금 제시해 놓은 네. 곳도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5만 5천 원 목표가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4만 5천 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